안녕, 친구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시간에 나타내는 전지사. 이번에는 12-2 파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뭐죠? 자, 갑자기 어디로 갔을까요? 자,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은 139페이지가 될 거고요. 전지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얘들아, 얘기를 해볼까? 나한테 설명을 해봐. 다 들려. 소름, 소름,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고, 자, 전치사는 앞에 위치하는 말을 했지, 그치? 근데 어디 앞에 위치한다고 했지? 그치. 명사 앞에 위치를 한다고 했고, 지금, 첫 번째 파트에서는 뭐를 배웠냐면, 이제 장소, 위치, 방향을 나타내는 친구들로 전치사를 배웠고요. 지금 파트는 이제 시간에 나타내는 친구들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신기한 일이 있다? 우리 앞에서도 at, on, in으로 배웠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도 at, on, in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땡큐 베리 감사해요. 왜냐면 또 외워야 하는 추가적인 전치사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또한번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강조를 했지만 뭐를 알 수가 있냐 하면은 뭘알수 있는 거야? 그치? 하나의 단어에는 하나의 뜻만 고정되어서 사용되는 게 아니다. 아까 배웠던 n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에서 라는 표현도 되지만 시간적으로 몇 시에 라는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에는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의미가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낼 건데 얘들아 시간을 나타낸 전치사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기준을 정해줄 거거든. 기준 뭐냐면 24시간, 즉 원데이, 하루를 기준으로 두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선생님 24시간이 모자라 이런 노래 알아? 아, 들어는 봤는데 제가 들은 게이 노래인가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금 뭐야? 안 묻는 삽니다 이런 사람이 안못 들은 기 삽니다 이런 식으로 있어. 그치?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24시간 모자라라는 노래를 듣고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가수 너무 노래 잘한다, 예쁘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알려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at, on, in을 24시간을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 24시간보다 작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1시, 2시, 3시, 이런 건 어때? 24시간보다 딱 작은 개념이면서 콕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개념들이잖아. 그럴 때는 else 쓰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근데 만약 하루야?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동안, 뭐 하루에, 뭐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뭐를 쓰냐면, 오늘 써.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만약 24시간보다 뭐밖에 안 남았어? 큰 개념이야. 그럼 뭐를 쓰는 거야? 1년, 뭐한 달, 막 이런 거는 하루보다 더큰 개념이잖아. 그럴 때는 in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선생님 12월 25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저는 근데 12월이라는 월, 즉 24시간보다 큰 개념도 있고요. 25일 하루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아 그러면 우리 in, on 이렇게 써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 연결사가 없이 이렇게 전치사를 여러 개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를 쓰냐면 예외적으로 오늘 얘는 특정 요일을 특정 일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오늘 쓰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번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at 같은 경우는 시각이라든지 언제 특정한 때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at 5 o'clock 이라는 친구, 그리고 요 친구들은 외워줘야 돼. at noon, at night, at lunch time.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일, 하루를 나타낼 때. 근데 만약에 특별한 날일 때는 뭐다? 전치사 오늘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n 같은 경우는 하루를 이루는 부분, 즉 무슨 말이냐면 월이라든지 연도라든지 계절이라든지 긴 기간을 의미를 할 거고, 자,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런 친구들은 약간 외워서 그냥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on, at, it. 되게 상대적으로 조금, 그치? 짧은 시간에 정리가 됐어. 왜냐면 24시간의 기준을 두니까, 그쵸?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 그냥 the evening 나오면 in 쓸수 있게끔.
다음에 보시면 Children's Day. 특정한 날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쓰면 되고요. 1988년, 연인의 년. 연이야? 그냥 그 의미야? Year. 그러면 뭐를 쓰면 됐지? 그치. 24시간보다 큰 개념. 그래서 in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시래. 딱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시간. at에 쓰면 되고요. Tuesday. 하루의 개념이네. 오늘 쓰면 되고요. July 10th 하면, 이것도 고민하지 말라고 아까 얘기해 드렸어요. 그죠? July라는 큰 개념이 있어서 in을 쓰고 하루라는 개념도 있으니까 in, on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특정인을 오늘 쓴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썸머는 당연히 계절이고 큰 개념이니까 인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생일, 내 생일 말이야 하루를 나타내고 특정일을 가리키니까 오늘 쓰시면 되고요. November 달이죠, 그죠? 인을 쓰면 되고요. Night는 아까 뭔쓸 써? At night 쓴 댔죠. 그래서 in the morning이랑 at night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구처럼 그냥 외워두시고 계시는 게 아마 영작하실 때라든지 문제를 풀때더 편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기타 전치사입니다. 가볼게요. 지금 기준을 두고 24시간을 기준을 두고 풀수 있었던 in, at, on을 제외하고 다른 전치사들 시간을 나타내는 친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fore 같은 친구도 뭐뭐 전에, after 뭐뭐 후에, arrive 뭐뭐쯤 뭐뭐 무렵에, 그다음에 by랑 until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사실 살짝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 이제 until 같은 경우에는 계속 until 이런 의미야. 그 동작을 계속 그래서 until. 근데 딱 그냥 요 지점 요 때까지라고 해서 이렇게 그 시점만 그냥 정해주는 게 by예요. 이거 지금 설명할 때 선생님 계속 얘기했던 거 이제 나중에 가면 완료 시제랑 묶어서 설명을 할 거라서 지금 사실 이해를 해두면 그때 조금 더 알아듣기가 쉬울 거예요. 아무튼 until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until과 by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until의 의미와 이제 by의 의미가 살짝 다르다는 거 느낌이.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for랑 during입니다. 자, 둘다 뜻이 같아요.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갖는데 얘네들의 차이는 살짝 뭐가 있냐면 for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숫자 명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걸 조금 뭐로 볼수 있냐. 구체적인 기간으로 본다는데 뭐가 구체적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숫자 명사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약간 사건 명사가 많이 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제주도에 가 있을 거야. 여름 방학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I will stay on Jeju Island 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지? 근데 그 여름방학 동안이라고 표현을 할 때, 뭐뭐한 동안이기 때문에, for summer vacation 이라고 얘기해도 될것 같고, during summer vacation 이라고 얘기해도 될것 같잖아. 근데 for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듣기에는 살짝, 왜냐면은 이제 summer vacation 같은 경우는 숫자 명사 기간이기보단 구체적인 기간은 아니잖아. 그치? 여름방학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모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지도 모르는데, 상세하진 않잖아. 하지만 사건 명사로 보기 때문에 during summer vacation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여름방학이 30일 정도 된다. 그래서 난 30일 정도 제주도에서 머물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for 그지? 30 days라고 숫자 명사를 써서 표현할 때는 for를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more를 여기는 사실 우리가 챕터 12갈때 선생님이 얘기를 하도록 할 거라서, 요거는 살짝 건너뛰고, 자, 이번에 체크업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그러면은 써 내려가야 될지 보여요. 그죠? 왜냐면 지금 class라고 했으니까 수업 전에 여기 파트, 그다음에 2주 동안, 겨울 동안, 방학 후에 한 시쯤에 다음 주에까지 내일까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 수업 전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누굴 쓰는 거야? Before.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옆에다 쓰도록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자, 2주 동안 이제 to라고 했으니까 during이 아니라 뭘 쓰는 게 좋겠어? for,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summer, 뭐 the winter, 사건 명사, 그래서 during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후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학 후에 after를 쓰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딱그 1시여 시간에 나타난 때 as 쓴다고 했었고, 다음 주까지 여기 계속 있을 거야의 의미니까, 그죠? until, 그죠? 계속 여기서 머무를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내일까지는 여기 와야 돼. 계속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여기에 도착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때까지. 그럴 땐 뭐를 쓴다? by를 쓰는 거예요. 동작의 차이가 있지, 그지? 얘는 머무르는 동작이 계속되니까 뭐를 쓴 거야, 지금? until을 쓴 건데,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빗살무늬 쳐가지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때 뭐, 계속의 사건, 그 동작의 연속성은 없어도 돼. 그냥 거기까지, 그냥 그때까지만 그 행동을 마무리하면 돼. 라고 되어 있으니까, by를 쓸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돌아왔습니다. 유닛 엑서사이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일시 정지 잠깐 누르시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문제 풀기 전에는 한번 쑥 앞에서부터 검토 혹은 복습을 해주신 다음에 풀어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at, on, in 중에 골라 쓰세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준을 잡아야 돼. 어떤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기준을 잡고 어떻게 이거를 내가 씹어먹겠어?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맞춰보겠어? 할수 있는지는 그런 마음가짐은 기준을 잡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기준을 한번 잡아볼까? 나는 발렛 레슨을 봤는데 얘의 의미는 뭐야 지금? 수요일마다 받고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싶나 봐. 그래서 뭐 수요일이 아니네요. 미안해. Thursday. 수요일 뭐야? Wednesday이지, 그죠? 그래서 요일 앞엔 on을 쓰고 on 플러스 이렇게 요일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복수명사 형태로 쓰잖아요. 복수명사 형태로 쓰면 뭐뭐마다라는 표현이 돼요. 무슨 요일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1945년이 기준이 될것 같고, 여기는 6시가 기준이 될것 같고, 여기는 the afternoon 기준, 여기 winter, 그 다음에 여기는 March 5th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noon, 여기는 rainy days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다 잡으셨으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건 풀었고, 연도니까 당연히 24시간보다 큰 개념 있을 거고요. 시간적인 개념은 애쓴다고 아까 그랬었고, 그 다음에 우리 afternoon은 뭐였어? on, at, in 중에 in the afternoon이었고요. 이거 외워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winter 계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in을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 월과 날짜의 개념이 같이 있어, 그지? 그렇지만 선생님이 특정한 날로 본다고 했었어. 그래서 오늘 쓰시면 되고요. 눈을 뭔 쓴다 했어? and noon이라고 쓴다고 했었다. 그 다음에 rainy days, 비가 오는 날들이잖아, 그지? 특정한 날이야. 비가 오는 특정한 날들, 그죠? 그래서 오늘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주어진 단어 중 알맞은 것을 골라서 빈칸에 쓰라고 했고, 바로 안에 있는 친구들의 지금 차이점들을 살펴보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이 문제가 되게 좋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나는 refresh도 되는 느낌을 받았대. 근데 sound, 그러면 sound는 여기서 굿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잠을 아주 숙면을 취한 거야. 그러면 얘들아, 숙면을 취하기 전에 fresh한 느낌을 받았을까? 숙면을 취하고 나서 받았을까? 지금 숙면을 취하고 싶어요. 사실 너무 피곤해 지금. 그렇지만 안 피곤한 모습. 자, 그래서 숙면을 취한 후에가 어법상 문맥상 좋겠죠? 그래서 애프터를 쓰고. 야, 매뉴얼은 읽어야지, 그치? 뭐 하기 전에 사용하고 나서 매뉴얼 읽고 있으면 뭐해, 그치? 사용하기 전에 우리 그 사용 설명서라는 걸 읽잖아. 그걸 매뉴얼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라고 해서 before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얘는 명확하게 지금 그저 기준이 딱 나뉘어져 있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때 이렇게 숫자가 왔을 때는 for 쓴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얘는 during 수업 시간 중에 라고 하시면 되고, by와 until 차이 아까도 얘기 드렸어요. 동작의 연속성이 있다 그러면 누굴 쓰랬지? until. 근데 동작의 연속성은 없고 그냥 요때까지의 표현이다 그럼 by를 쓰라고 했었죠? 그럼 during our club 언제까지? 그죠? 우리 계속 가입하고 앉아있어? 아닐 것 같지 않아? 그 다음에 the library는 계속 오픈해 있는 상태 아니야? 그지? 그래서 until 얘가 by가 될것 같네요. 그죠? 차이점 뭔지 아시겠죠? 기준 잡는 거. 그래서 B번 문제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C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죠? 문장을 지금 완성하는 파트인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뭐를 영작해야 되는지 주어진 한국말과 문장, 영어 문장을 살펴보면서 빠진 부분을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What do you usually do? 너 뭐해? 주로 뭐해 있네? 그럼 우리는 방과 후에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페스티벌을 열 거야. 올해 5월에. 그 다음에 수다 막 떨었어. 언제까지? 자정까지. 그거만 쓰면 될것 같고, Where are you last night?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0시쯤에 라고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traveling in Europe은 있고, 한달 동안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후이니까 뭐를 쓰면 돼? school 앞에다가, 그치, after school 이라고 쓰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5월이래. May 쓸 거잖아. May는 뭐야? 달의 개념이네. 그러면 큰 개념, in을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정까지 계속 했다는 의미를 조금 부여하고 싶은가 봐. 그죠? 그 행동의 동작이 계속 연속이 되고 있네. 그러면 until 하고 midnight라고 얘기를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대략 몇 시쯤 할 때는 around. 그 다음에 그대로 10, 갑자기 정수리 샷. 그 다음에 clock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달 동안인데 A가 여기선 하나의 의미, 숫자의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for a month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도 간단한 개념들과 함께 문제까지 풀어서 그 쓰임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습니다. 자,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도 괜찮지, 얘들아. 오히려 그 뭐지? 장소의 전치사에서 살짝 훑어봤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 개념과 사실 좀 다를 바는 없지만, 다를 바가 있나? 다를 바가 나는 좀 없어 보이거든. 근데 약간 그냥 이거를 시간 버전으로 바꾼 것 같은 기분이야. 왜냐면 우리 장소에서 애셋었을 때 특정 포인트 얘기했다시피 시간에서 얘기했을 때 시간 버전을 불렀을 때도 특정 그 포인트 되는 시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애셋 쓰는 것처럼, 그죠? 어쨌든. 그래서 24시간의 기준을 두는 거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